예천군 의회가 해외 연수 추태 파문이 불거진 이후 식물 의회 상태가 계속돼 왔습니다. 하지만 1인당 277만 원, 전체 2,400만 원의 의정비는 모두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두 명이 제명돼 의성이 비었지만 4월 보궐선거도 못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해외연수 폭행 추태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인 지난달 예천군 의원은 의정비로 1인당 277만 원, 9명 모두 2,40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. 모레는 제명된 박종철, 권도식 두 명을 빼고 7명이 2월분 의정비를 챙겨갈 예정입니다. 이거 출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니까.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, 월정수당은 167만 원으로 거기서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를 개인별로 좀 틀리거든요. 업무 추진비도 썼습니다. 의장은 충원탑 꽃값 10만 원, 박종철 전 의원 대신 새로 뽑힌 신양순 부의장은 직원 경력금으로 20만 원을 썼습니다. 예천군 의회는 보통 이맘때쯤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임시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서면으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임시회도 못 여는 식물의회 상태가 두 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군 의원 두 명이 지난 1일자로 제명됨에 따라 재보궐 선거 사유는 확정됐습니다. 하지만 4월 3일 선거를 실시할지 말지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달렸습니다. 제명된 전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관위는 오는 21일 선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90일 이내로 돼 있는 제명 불복 소송 기한이 아직 남아있고 주민 소환 운동도 예견돼 사실상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습니다. 잘못을 했으면은 개과 천선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서 할 때까지 우리는 뭐 주민 소환 아니래 차기에 법적 대응도 각오하고 있습니다. 피해자인 미국 가이드의 손해배상 소송에 지역구 최규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 파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